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늘봄을 전담하는 늘봄 전용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오는 9월 명지신도시를 시작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쟁 초기 왜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고 전사한 윤응신 장군의 동상이 재건립됐습니다. 동상 건립 의미를 조명합니다. 기장군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유치와 일자리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 방안 기장군수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늘봄을 전담하는 늘봄 전용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명지 신도시를 시작으로 내년 정관 신도시 지역에 모듈러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 전용 학교는 명지 2고 또는 명지 3중 등 부지 선정 과정을 거쳐 모듈러를 활용한 전용 학교를 30실 규모로 운영합니다. 정관 지역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교실,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늘봄 전용 학교를 2025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부산형 늘봄학교가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돌봄 전담사들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돌봄 전담사 등은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돌봄 전담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현재 학교 내 돌봄 시설이 1,099실이나 늘어나지만 한 학교당 한 명의 전일제 전담사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일제 전담사는 원래 돌봄 행정 업무를 하기로 했으니 늘어나는 늘봄 문제, 늘봄 학교도 돌봄 전담사가 해야 된다. 그런 기조로 계속 저희들한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시간제 선생님들을 좀 전일제로 전환시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 현대 상선인 HMM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 관련 단체 등은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 한만 관련 단체 등은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HMM 매각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과정이 해운 산업의 전략적 성장 측면은 빠진 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한편 김비호 영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HMM 졸속 매각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한진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이 6조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HMM에 투입해 현재 자산 규모 28조 8천억 원의 국적 선사로 도약했지만 현재 자본력을 의심받고 있는 하림이 HMM을 인수한다면 글로벌 운항 동맹 재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강서구와 함께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젊은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정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신년을 맞아 민선 8기 정종복 기장군수가 그려나가는 기장군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일광신도시 등 주거단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남권 의과학산단 등이 조성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기장군.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해를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마련했고 한국 야구 명예전당, 부산 촬영소 등 현안 사업 해결에 집중한 한 해라고 자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천억 대 본예산을 마련해서 이 중에 약 3천억 정도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군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군수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관선 추진을 꼽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정관의 숙원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최종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장군의 100년 대거를 이끌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타 조사를 넘어 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기장 군민의 오랜 염원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장선이나 반송터널 등 신도시를 오가는 다양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기장선 또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개설 지구단위 객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기장군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남권 의과학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동남권 의과학산단과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터 여성, 장애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 모두가 취업과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을 품은 부산의 문화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학령 인구는 줄고 수도권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지면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 통합과 지역 특성화 등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국립대인 창원대학교입니다. 국립이지만 다른 지역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입학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대학 한 곳당 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창원대는 오는 3월 올해 글로컬 대학 신청을 앞두고 지역 도립대학과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글로컬 대학 10곳 중 4곳이 통합을 내세워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도 지역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각종 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고 또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학 간 통합은 입장차 등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학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만 있다면 대학 간 통합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통폐합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후에 통폐합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좋은 시너지도 생기고 경쟁력도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대는 통합뿐만 아니라 재료연구원 등과 협력해 창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지역특화 사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 국립대학. 대학 통합과 지역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윤응신 장군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죠. 전쟁 초기 왜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고 전사한 윤은신 장군의 동상이 부산에 우뚝 섰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큰 칼 옆에 차고 커다란 활을 든 장군상. 오른손을 굳게 쥐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굳건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다대진 점사 윤응신 장군 동상입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도착한 왜군은 다음 날 다대진성 등을 공격했습니다. 성을 지키던 윤응신 장군은 부하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고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왜군은 병력을 늘려 다음 날 다시 공격했고 수적 열세에 성이 함락됐지만
윤흥신 장군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선군이 정규군이 거둔 첫 번째 승전이 아닌가, 조선군이 어떤 뭐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쟁사 쪽으로도 의미는 있어요. 장군의 이런 충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81년 중앙대로와 인접한 부지에 석상이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끼가 끼고 녹물이 발생해 복이 흉해졌는데 최근 40여 년 만에 동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단을 포함한 전체 높이 11.4m의 윤흥신 장군의 복식은 동네 읍성에서 출토된 임진왜란 당시 철갑이 적용됐습니다. 또 동상 주변에는 장군의 일대기를 그림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부산 동구에는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 진성과 증산 외성, 독도 지킴이 안용복 장군의 생가터, 그리고 조선통신사의 출발과 귀환의 상징인 영가대 등이 지금도 보존돼 있습니다. 동상 재건에 그치지 않고 동구 안에 있는 역사 문화 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건립된 윤흥신 장군 동상 주변으로 독립운동가 한영석 선생의 서체가 담긴 명패 등이 자리 잡아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 29일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연 1%대 저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 자산 보유액이 4억 6,9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과 기금이 든든 우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시내 유료도로 8곳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설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시는 설명절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늘립니다. 또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설명절 나흘 동안 광안, 거가, 부산항, 울숙도대교와 백양, 수정산, 산성, 천마터널 등 8곳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부산시는 이 밖에 동아대학병원 등 36곳의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우려가정에는 대체식을 제공해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